미국의 어떠한 대통령이 되든 혼란과 그런 이제 분열이 많은 시기가 될 거예요. 코로나를 어떻게 잠재울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분열되어 있는 민심이나 아니면 그런 흩어져 있는 힘들을 어떻게 집중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고래 싸움에 절대 새우 등 터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나라에서 확실하게 대처를 해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준비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일TV 우정구 한일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얼마 전에 미국 대선이 있었죠. 이 미국 대선이 잘 정리가 될지. 저도 이제 그 사람들이 방송에서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될까요? 누가 될것 같아요, 도령님? 저는 그냥 뭐 간단하게 뭐 기도를 할때 공수를 받기로 트럼프가 될것 같았거든요. 임기를 한번더 연장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요번에 대선을 일단 뭐 까놓고 보니까 이제 바이든이 이제 아마 유력하게 지금 다음 대통령으로 발표가 났더라고요.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거를 뭐 이렇게 미 연방 뭐 이렇게 그런 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소송을 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쪽으로 계속 뭔가 머리를 쓴다면은 이번 총선이 꽤 지지부진하게 늘어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 깔끔하게 마무리 안될 거다. 예전에 부시 대통령하고 오바마 대통령도 부시 대통령이 이제 승복을 안 하고 뭐 이렇게 소송을 넣었는데 바로 기각이 돼서 오바마 대통령이 됐다는 소식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으로 끌고 가면 이건 생각보다 좀 많이 늘어질 거예요. 풍문이 많을 거고.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이제 다음 대통령의 미국의 그런 정세는 분열의 시기예요. 분열의 시기고 혼란의 시기가 올 거다라는 이제 저는 공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굉장히 악화되고 심화되고, 그래서 이제 공권력이 약화될 거고, 외부적으로는 뭔가 전쟁? 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비행기가 날아다니거나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폭격음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으니까, 생각보다 이 다음 대통령의 그런 미국에 대한 정치 뭐 그런 흐름은 굉장히 급변하는 그런 흐름이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면은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다라는 공수도 받았거든요. 이제 그거는 뭐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될 일이지만 아무튼 그런 공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미국에 대한 뭔가 이렇게 가장 도약적인 발표로 보면은 우주로에 대한 뭔가 확장? 뭐 그런 거 있죠. 나사 쪽에서 막 발표할 일이 많다. 뭐 새로운 행성이 발견되거나 새로운 뭐 물질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우주 쪽에서 우주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우주 개혁 뭐 그런 게 일어날 일이 있다라는 공수도 받았으니까, 뭐 관련된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소식에 민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귀를 잘 기울이고 있다가 좋은 성보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미국 대선이 우리나라의 관계에 좀 영향을 끼칠지.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네. 물어보신다면은 생각보다는 우호적으로는 나오겠지만 우리나라와의 거리는 멀어지는 걸로 보여요. 미국 쪽에서 뭔가 조금 우리나라한테 계속 불합리한 뭔가 요구나 거래를 많이 한다라고 지금 느껴지거든요. 뭐 관세나 뭐 그런 무역이나 수출적인 부분에서도 미국에서 뭔가 불합리한 것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민의 그런 뭐라 해야 돼, 정서가, 미국에 대한 정서가 굉장히 다운이 되는 걸로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올해 코스피가 다 이제 전문가들이 악재가 진행될 거다. 우리도 일본처럼 뭐 초저금리 뭐 장기 불황의 시기에 갈 거라 했는데 어떻게든 뭐 지금 2400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번 거품이 딱 빠지는 시기도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연말이나 내년 이제 구정 전에 그런 뭐 경제적인 쇼크가 와서 우리나라의 코스피도 뭐 2000선까지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공수를 받았으니까 뭐 관련된 사항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잘좀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대립 상황 속에서 네. 앞으로의 정세는 어떻게 될지. 지금 실적으로 이세 개가 이강 체제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뭔가 힘겨루기 하는 상황 속에서 뭐 경기가 이제 세계 경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런 기운이 굉장히 중국에 비해서 모자른 운기가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 곳곳에서 미국이 조금 후퇴를 하거나 재정비를 해야 되는 형국이거든요. 아무래도 아까 말했다시피 안쪽으로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바깥쪽으로는 사소한 뭐 분쟁에 의해서 전쟁 같은 게 일어나는 계속 형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이 많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이 힘이 빠진 곳에 계속 마술을 뻗치는 형국이고, 조금 힘의 중심이 아무래도 중국 쪽으로 좀 넘어오지 않나, 동양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지 않나 싶으니까, 내년에 중국의 그런 강세를 좀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뭐 중국의 뭐 뛰어난 기술력이 있는 부분을 잘 생각하고 계시다가, 뭐 관련된 뭐 주식을 진행하시거나 하시면은 좋은 성과를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공수를 받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자, 오늘은 이렇게 미국 대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무래도 뭐 여러 분야에 있어가지고 미국이 이제 세계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많으니까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는 다음 미국의 어떠한 대통령이 되든 혼란과 그런 이제 분열이 많은 시기가 될 거예요. 코로나를 어떻게 잠재울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분열되어 있는 민심이나 아니면 그런 흩어져 있는 힘들을 어떻게 집중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이 내년에 이 치고 빠지는 정세를 잘 예견을 하고 대처를 해야지만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실속적인 부분을 챙겨 나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다음 이렇게 정세에는 고래 싸움에 절대 새우 등 터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나라에서 확실하게 대처를 해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준비해낸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재밌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